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극동 도시 시찰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첫 방문지로 전투기 제조 공장인 유리 가가린을 찾은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소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태평양 함대 사령부 등을 둘러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 노조 총파업 이틀째 열차 감축 운행이 이어지면서 열차 이용자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요구하는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과 관련된 협상은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로 합의 불발 시에 연휴까지 파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우리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와 소비 심리, 고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더불어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 필로폰에 급성 중독된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했던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됐다면서 18살 A군에게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11,300명까지 치솟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만여 명에 달해 최종 희생자 수가 2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